해군에서는 한미연합 항만 피해 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 항만이 손상됐을 경우 빠르게 복구해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입니다. 현장을 전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군 교육사령부 피해 복구 훈련장. 비가 쏟아지는 날씨지만 한미 장병들은 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59기동 건설 전대 1기동 건설대대와 미 진해함대 지원단 기동 건설팀 장병 40여 명, 굴삭기를 포함한 각종 중장비 6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항만 피해 복구 훈련으로 유사시 군항이나 함정 계류 시설이 손상됐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해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훈련은 적의 기습 공격으로 항만에 폭파구가 생긴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습니다. 먼저 피해 복구 작업을 어떤 공법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측정합니다. 피해 평가 결과 폭파구 한기 발생, 폭파구 직경 최대 13m, 최소 6.6m, 깊이 2m 발생. 피해 규모를 파악한 요원들은 굴삭기와 지게차 등 중장비를 활용해 현장 주변의 대형 잔해를 빼내고 작은 잔해들은 인력을 투입해 정리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 원료로 한 이중벽관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이중벽관 여러 개를 폭파구에 세우고 콘크리트를 관 안에 부어 보강하는 방식입니다. 훈련에서는 콘크리트 복구 작업에 앞서 이중벽관을 거푸집으로 활용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작업의 신속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복구 공법을 연구한 부대는 이중벽관을 활용한 새로운 공법을 시도해 피해 복구 훈련을 마쳤습니다. 해군은 앞으로도 미군 요원들과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